네, 안녕하세요. 채널 615의 황선입니다. 지난 2주간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해서 채널 615 자리를 지키지 못했었는데요. 개인적인 일이 생겨서 부득이하게 자리를 비웠습니다. 기간 걱정해 주시고 염려해 주셔서 잘또그 일을 치르고 극복할 수 있었고요. 앞으로 변함없이 채널 6.15 통해서 만나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오늘 채널 6.15 최근에 북한 관련해서 남쪽에서 굉장히 뉴스가 뜨겁습니다. 그래서 북한 관련한 뉴스들 알아보고요. 또 북의 또 경제 개발 소식 들려오는 것들이 있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도 김준성 민권연대 정책실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장성택과 관련한 뉴스 굉장히 뜨겁습니다. 한국에서 네. 이렇게 장성택이라는 인물에 대한 관심이 지대한 줄은 정말 미쳐 몰랐고요. 어떤 분들은 장성택이 누군지도 몰랐는데 이번 참에 알게 됐다. 이게 가장 뜨거운 뉴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실 민심은 이걸로 끓고 있는 것 같진 않은데 하여튼 그랬습니다. 네.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 북한이 공식적으로 장성택 해임을 밝혔더라고요. 네, 예. 장성택 노동당 행정부장 겸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 반당 종파 행위로 모든 직무에서 해임되고 출당 제명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지난 8일이죠. 북한 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이 같은 이제 정치국 결정서를 채택을 했는데요. 북한에서 밝힌 이런 죄목들을 보면은 핵심적인 것이 바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반당 종파 행위인데요. 종파라는 건 북한에서 언급하는 게 어떤 거냐면 이제 이런 개인이나 분파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이제 당과 이제 이런 혁명 운동을 파괴하는 집단을 언급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제목들은 부정부패, 그다음에 마약, 뭐 여성 문제 이런 것들이 총망라된 것으로 좀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종파라고 북한에서 언급한 사건들이 뭐몇 가지 정도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네. 이제 과거 1958년에 제1차 당대표자 회의에서 지목된 이제 김두봉을 포함한 이제 몇몇들이 이제 북한에서 과거에 이런 종파 행위로 처벌받은 적이 있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장성택 관련한 소식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북한에서 이제 실제 왜 이렇게 언급을 했었냐라는 이제 배경을 좀 간단히 보면은 과거에 이제 몇 가지 남측에도 알려진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제 2004년도에 장성택의 최측근 당 부부장의 아들의 이제 호화 결혼식 및 음주 사건으로 이제 처벌받은 적이 한번 있었고요. 또 이제 2005년 당시에 정동현 전 통일부 장관이 이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장성택 관련한 이제 안부를 묻자. 그 당시에 이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뭐이 남쪽에 가서 폭탄주도 배우고 뭐 아파서 쉬게 했다. 이제 이렇게 언급할 정도로 과거부터 이제 장성택 관련한 이런 개인 생활 관련한 것들이 문제가 되었다라고 이제 보도가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북한에서 최근에 이제 경제개발 관련해 여러 가지 시책들을 시행하고 있는데 여기에 관련해서도 장성택이 상당히 이제 방해하는 행위들을 많이 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이 경제사업을 내각이 이제 틀어지고 경제를 쭉 발전시키려고 나가는 조치에서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실권들을 놓치지 않으려고 계속 했던 거나 아니면 자원을 헐값으로 팔아넘기는 이런 이제 국가의 이 재부를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가로채는 이런 행위들을 종합적으로 한 것으로 지금 이제 북한에서 결론을 내리고 이 같은 처벌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기본 문제는 그 종파적 행위, 반당, 반혁명 종파 행위인데 거기에 기본적으로 워낙 이 사람 개인적인 사생활이나 도덕 문제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었다 이런 얘기들까지 나온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근데 보면은 이제 경제특구 확대 조치, 독립치산체 확대 실시 등에 대해서 반대하고 방해를 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결국 경제특구가 굉장히 확대가 된 걸로 봐서는
방해나 이런 것들이 크게 먹히진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자원을 헐값으로 팔아넘기는 행위를 했다고 하는데 이제 여기 관련해서 이제 석탄이나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예. 이 북한 주민들의 반응들을 보면 이제 네. 광부들 같은 경우는 장성택이 네. 탄광에 한 번도 와보지 않으면서 네, 이제 네. 이 광부들이 열심히 캔 석탄이나 뭐 이런 자원들을 네. 헐값으로 팔아넘기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분노했다라는 아. 이런 북한 신문 기사들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자, 그래서 이 장성택과 관련된 보도 일단의 보도 과정을 남쪽 언론의 보도 과정을 보면은 굉장히 신이 났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신이 난 걸 넘어 좀 이제 도를 넘고 있는 지금 네네. 상황입니다. 이제 네. 애초에 지금 국정원에서 장성택 관련한 소식을 전하고 나서 북한에서 공식 발표가 있었던 이제 8일 그 사이 기간에. 굉장히 많은 이런 왜곡 기사와 추측성 보도들이 쏟아졌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북한의 뭐 국경이 지금 불안한다든지 아니면 주민 안에서 소요 사태가 일어났다든지 뭐 500명이 탈북을 했다든지 이런 이제 사실 확인도 되지 않은 보도들을 계속 언급하면서 북한에서 마치 이제 큰 이런 동요 사태가 일어난 것처럼 이제 계속적인 이런 보도를 해 왔었고 그리고 이제 이 북한에서 이 사실을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고 나서도 이 발표한 사진이 조작됐다라는 이제 이런 사실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보도들을 하면서 의도적으로 남북 관계를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계속 이제 보도를 해온 행태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북한 관련한 보도, 특히 북에서 쏟아진 보도라면 의심하고 보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오히려 이제 그 보도를 받아서 쓰거나 아니면 추측성 보도들을 우리가 의심을 해봐야 됨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언론들은 되게 고질적으로 북이 발표하는 것에 의존하면서도 100% 의존하죠. 100% 의존하면서도 그것을 왜곡하거나 조작하거나 의심하거나 이런 것들을 마치 자기의 사명으로 본단 말이죠. 네. 그래서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조선중앙TV가 보여준 어떤 장성택의 체포 과정 이 회의에서의 체포 과정 그 사진을 계속 조작이라고 주장하다가 지금 뭐 해외에 계신 언론이나 이런 분들도 조작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더 나간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보도들은 사실 이제 과거의 행태들에서 많이 보여왔기 때문에 네. 뭐 일단 우선 그러려니 하고 봤는데 정말 심각한 보도들이 이 12월 11일 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조선닷컴, TV조선, MBN 이런 종편사들 그리고 일부 극우 신문들이 장성택의 해임 사유를 북한의 최고 지도부와 일정 정도 무슨 추문이 있는 것 같은 그런 이제 말도 안 되는 기사들을 지금 쏟아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관련해서 출처는 증권과 찌라시 그리고 무슨 과거의 뭐 홍콩 배우의 동영상을 가지고 이게 이제 이 북한 장성택 해임과 관련이 있다라는 이런 사실 무근의 보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북한 전문가들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근데 예전 방송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외교적 상식으로 보더라도 우리나라 한국 언론이 뭐 중국의 지도부, 일본의 지도부, 미국의 지도부의 이 지도 그런 험담하는 기사들을 낼 수가 없거든요. 이건 외교적으로 엄청난 파장이 되는 문제로 갈 수밖에 없는 사건이고 국가적 결례인데 이런 행위들을 지속적으로 이 고의적으로 남북 관계를 파탄시키기 위해서 노골적으로 북한을 지금 자극하는 기사들을 어떤 빌미만 생기면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게 보수 언론의 작태다. 명백하게 사실로 밝혀지고 자서전까지 나왔던 클린턴과 모니카 루인스키의 그 백악관 추문이 있었지 그렇죠.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뭐 사실이었어요. 그렇지만 이건 외교 관계에 또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실제 뭐 찌라시나 이런 데서 이 사건에서 굉장히 궁금해하고 모니카는 뭐라고 하는지 클린턴은 뭐라고 변명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다루긴 했지만 공식적으로 이런 일간지라든지 언론에서 해외 외설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도용을 해가면서 방송을 한 예는 결코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뭐 사실이냐 사실이 아니냐를 떠나서 이건 외교적 도리로서 사실로 밝혀진 것도 그렇게 다루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기사가 사실은 사실에 근거해야지 기사라고 할 수 있는데 자신의 상상력과 온갖 추접한 이런 것들에서 물들어버린 이런 것들을 다 이용을 해서 기사를 쓰고 있다는 거. 그리고 여기에는
의도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행태들이 계속 된다라면 저는 이거는 박근혜 정부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 언론을 통제하고 이런 거에 대한 전 적절한 조치를 취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정부 차원에서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라도 이 정도 넘지 않은 사실 금도의 선이 있습니다. 그런 금도의 선을 박근혜 정부가 제재하지 않고 계속 방기하고 과거 이제 뭐 아사히 신문 발막 보도에서 남재중 국정원장 이걸 자기 입으로 확인한 이런 행태도 보였었는데 이런 행태는 사실 이제 국정원이나 박근혜 정부가 오히려 이거를 조장하고 있다라는 지금 분위기까지 풍길 수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사실 남북 관계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거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가 이 문제에 책임을 지고 저는 해결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신나서 외국 확대 재생산 하는 의도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남북 관계를 고의적으로 파탄 내고 북한에 대한 이제 안 좋은 영상을 계속 흘리면서 지금의 이제 자신들의 집권 통치의 안정화를 꾀하려고 하는 이런 이 지금의 위기를 넘겨보려는 꼼수들을 박근혜 정부의 보수 언론들이 지금 다 같이 만들고 있는 거죠. 네. 사실상 국정원 발로 해서 장성택이 실각이 의심된다. 된것 같다. 자세한 거 확인해 줄수 없다. 이런 기사가 나올 때부터 한국의 보수 언론들이랑 정치권이나 이런 데서는 은근히 기대하는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걸로 해서 남북 관계가 굉장히 불안해질 수 있고 북의 도발 가능성이 높아짐으로 완전히 그 초당적 협력을 해야 된다. 그죠. 네. 이거죠. 사실 북이 언제 도발할지 모르는 지금 굉장히 급변 사태를 맞고 있기 때문에 남쪽에서는 총력 안보의 태세로 해서 모든 어떤 정쟁과 이런 것들을 중지하고 이것으로 다 총단결해야 된다 이런 얘기 예전에 이제 박정희가 유신을 하면서 했던 얘기나 똑같은데 장성택 기사가 나오면서 계속 이걸 흘렸단 말이죠. 네, 그리고 이제 저번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제 계속 보수 언론의 논조, 그 다음에 어제 청와대 발표도 이런 게 있었어요. 장성택이라는 이제 온건파가 실각하면서 남북관계 더 악화될 게 우려가 된다라는 이제 이런 식의 발표를 종합해 보면 결국 이제 북한에서 군부가 득세해서 이런 무력 도발을 할 수도 있다 이런 뉘앙스를 흘리면서 지금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다시 과거의 천안함 사건과 같은 그런 이제 이 북풍을 몰아올 수도 있는 그런 이제 저는 사전 준비 작업까지 저는 보면서 지금 이 장성택 지금 기사를 활용하고 있다라고 좀볼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남북관계가 지금 사실은 더 이상 파탄 날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 주기를 바라는 네. 상황이 아니고서는 이 정도 수준의 기사를 이렇게 용기 있게 써낼 수는 없다. 근데 그런 정도의 어떠한 위기와 이런 것들이 필요한 사람들은 그럴 수도 있다. 네, 이런 생각이 그렇죠. 들거든요. 자, 일부 언론에서는 또 이런 시각들이 있어요. 장성택을 마치 민주인사, 마치 그냥 흔히 반체제 운동을 하는 사람, 이렇게 좀 인식하려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장성택을 체포하고, 장성택이 체포하거나 해임되는 과정에서 그걸 한 사람들이 마치 한국의 국정원을 인식하는 것 같은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네, 이런 언론들에는 사실 이제 이 북한 사회가 독재라는 그런 이제 프레임에 갇혀 있기 때문에 마치 이제 장성택이 민주인사인 것처럼 인식을 하고 있는 경향이 있는데요. 장성택은 뭐 우리 사회처럼 뭐 국가보안법이나 뭐 이런 걸로 처벌받은 게 아니라 사실 이제 비리 혐의로 처벌받은 거죠. 뭐 대한민국이나 북한이나 뭐 이런 대통령 측근이나 친인척의 비리는 처벌받아야 마땅하잖아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유사한 사건으로 보는 거는 저는 잘못된 시각이다라고 좀볼수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문제는 이런 거죠. 독재의 특징은 뭐냐면요. 자기와 자기 식구 챙기기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다른 국민들한테는 치마 길이도 단속하고 머리 길이도 단속하고 하다못해 통금 시간까지 단속을 하지만 자기와 자기 측근들 부정부패와 비리, 뭐 마약 복용 그리고 흥청망청 하는 거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여자 끼고 놀고 국민들한테는 막아놓은 그 양주를 본인은 뭐 네. 시간 상관없이 들이키고 이러는 것들 굉장히 잣대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독재의 특징입니다. 자기 주변에 대해서는 굉장히 느슨하고
그리고 국민들에게서 굉장히 엄격하고 이런 것들이 특징이고, 어떤 나라든지 간에요, 대통령이 그게 아들이든 대통령 동생이 됐든 대통령의 뭐 형이 됐든, 그죠? 만사형통이라는 네. 이런 얘기가 그러니까 나온다거나 뭐 만사고모부통이라거나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되게 1촌이든 2촌이든 대통령 측근에 대해서는 더 엄격하고, 지도자의 측근에 대해서는 더 엄격하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국민들한테 보여줘야지 되는 이런 것들이 국민들한테는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벌어지고 있는 장성택의 어떤 혐의와 이 사건들과 관련해서도 굳이 양심수의 지위를 놓고 민주인사처럼 반응하는 것은, 그리고 거기다 대고선 장하나 의원이나 이석기 의원이나 이런 걸 빗대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 네. 예,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북사회는 이후에 어디로 갈 것인가, 이것도 좀 봐야지 될것 같은데요. 일각에서는 어쨌든 북이 대혼란이 시작된 것처럼 얘기되는 경우도 있고요. 바램인 거죠. 급변사태로 갈 것이다. 어쨌든 권력의 대이동과 어떤 대지진 상황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바라본 상황과, 또 한쪽에서는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지도체제 자체가 더욱더 공고해진 과정이다, 이렇게 바라본 상황도 있어요. 네,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이 장성택의 실각으로 북중관계나 대외무역이 흔들릴 거다 라고 또 전망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이걸 좀 종합적으로 한번. 우선 정치적으로 보면 북한 사회 같은 경우는 이제 소위 이야기하는 이런 사상투쟁, 뭐 반종파투쟁을 이제 이게 대외에 공표되는 단계는 사실 이게 거의 마무리되는 단계라고 볼수 있습니다. 북한의 이제 아래 뭐당 조직들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이 쭉 해서 그리고 이제 마무리가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북한의 이 내부 체제의 결속은 이번 사건을 통해서 더욱더 안정화되고 이 김정은 제1비서를 중심으로 한 이런 세대 교체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단계라고 좀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보수 언론에서 바라거나 추측하는 그런 북한 사회 동요는 이 사건으로 더욱더 차단이 됐다라고 좀볼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보면은 과거에 이제 장성택이 이제 뭐 북중 간의 경제 무역이나 이런 거에 주도적으로 많이 참여했던 건 사실입니다만은 지난해부터 특히 이제 하반기부터 이런 그런 권한들이 실제적으로 많이 사라지고 대외무역도 이제는 공식 기구에서 하는 형태로 많이 전환이 됐습니다. 또한 실제 이제 북한 이 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곽범비 비사나 아니면 박봉주 총리, 그다음 노두철 부총리가 지금 건재한 상황이고, 그리고 해외 자본 유치, 그다음에 경제 특구 확대, 그다음에 경제 기반 시설 건설을 담당할 국가경제개발위원회도 지금 50대 신진 이제 세력들로 다 교체가 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북한이 추진하는 경제 특구 확대나 해외 자본 유치 사업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북한에서 지목했던 장성택의 이런 내각에서의 혼란, 그 다음에 이 헐값으로 자원을 넘기는 행위, 이런 행위들이 오히려 더 근절되면서 부정부패, 이런 것들이 척결되는, 오히려 북한 경제에 더 좋은 효과로 저는 작용할 수 있다고 좀 봅니다. 네. 연결해서요, 북의 자원개발 소식들이 또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이게 뭐 한국에서는 좀 틀어막고 싶은 소식이긴 한데요. 하겠죠? 장성택 네. 실각 같은 거는 막 소설 써서 막 부풀리기도 하고 이러는데. 자, 희토류. 예, 반도체에 뭐 없어서는 안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21세기 산업의 비타민, 이렇게 불리는 건데, 희토류 개발 소식도 들려오고요. 네, 그래서 이제 미국의 소리 방송에서 지난 7일 날 북한이 희토류를 개발하기 위해서 국제 사모펀드와 합작 회사를 설립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 사모펀드 SRE 미네랄스에서 평안북도 정주에 있는 희토류를 개발하는 북한 조선 천연자원 무역회사와 합작 투자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한 25년 동안 이것을 개발하는 독점권을 준 거고요. 여기에 있는 희토류의 가치가 65조 달러 정도 됩니다. 65조 달러로 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6경 8,700조 원이거든요.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돈이냐면 1년 삼성 매출이 한 300조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1년 국내 총생산 GDP라고 하죠. 이게 1,000조니까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을 68년 동안 할 정도의 이제 가치의 돈의 희토류가
북한 정주에 이제 매장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로키드 이거를 마틴과 보잉사가 한 7번 정도 싸워야 될 정도의 양이죠. 네, 그래서 이제 북한은 예전부터 이 국가자원 개발성 간부가 조선신보 인터뷰에서도 밝힌 것처럼 북한에 약 2천만 톤의 히토류가 지금 매장되어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어마어마한 매장량의 히토류를 가지고 있고 이거를 이제 본격적으로 개발을 시작하는 지금 징조가 보이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한국이 지금 한국은 안타깝게도 히토류 매장량이 없어서요. 네, 네, 그래서 호주랑 중국을 통해서 네. 다 전량 거의 수입을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한국이 또 주력한 산업이 최근 들어서는 반도체 부분이 굉장히 강하고 있는 강한 상태인데 히토류를 계속 수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것이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죠. 네, 그래서 중국에서 히토류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국가의 무기가 된 거죠. 네네. 중국에서 거의 전 세계 60% 정도 히토류를 수출하기 때문에 네네. 중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네. 사실 이제 남북 관계를 발전시켜 왔다면은 이거를 이제 우리나라 회사가 독점할 수도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너무 안타깝게 된 거죠. 네, 네. 자, 북한의 온성경제개발구, 강령녹색개발구, 신의주특구 등 경제개발 특구 소식도 계속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북한에서 이제 국가경제개발위원회가 한 13개 정도의 지방의 경제개발 특구를 발표를 저번에 했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차근차근 이게 어떻게 계약됐는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북한에서 발표한 게 중국의 투먼시하고 그다음에 온성개발구를 계약을 했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지난 9일 날 중국판 개성공단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중국 베이징에서 이제 이거를 체결을 했는데요. 구체 내용을 좀 보면은 온성 섬 관광 개발구를 만들면서 외국인들에 대한 전문적인 휴양지로 이제 관광 개발구를 건설을 한다라는 거고 이 약 9천만 달러 규모의 경제 개발구를 다른 나라나 아니면 한국의 이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는 형태로 해서 제2의 개성공단처럼 들어오게 만드는 개발구를 지금 만들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강령 녹색 개발구인데요. 이거 이제 싱가포르 자본이 들어오는 것으로 지금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령 녹색 개발구 같은 경우는 이제 풍부한 수산 자원 그다음에 양식이 유리한 이 바다 생태 환경을 가지고 있어서 여기가 국제 녹색 시범 기지로 지금 이제 만들려고 한다라는 보도가 나왔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신의주 특구입니다. 네. 여기는 이제 홍콩의 대중화 그룹이 개발에 착수를 했고 내년 2월에 착공식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의주 특구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에도 한번 발표가 됐었었죠.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당시 특구를 맡았던 양빈이라고 하는 위원장이 이제 체포가 돼서 무산이 된 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미 신의주 특구 같은 경우는 여기 항만이 지금 건설되고 있는 거고 이제 관광무역, 첨단기술산업, 그 다음에 금융업 등 이 종합적인 개발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네. 남북이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네. 저는 북을 지금까지 이제 봉쇄를 해놓고 있는 상황이었어 갖고 그렇지 이게 풀리면 지금도 풀진 않았죠. 스스로 이제 좀 약간 뜯고 나오는 형국인데 입지 조건 자체가 너무 좋아서요. 특구도 지금 굉장히 다양하게 되고 있는 거잖아요. 경제개발구, 녹색개발구, 그리고 이제 신의주 특구 뭐 이런 식으로 이번에 발표된 것만 해도 그래서 굉장히 다양하게 접근이 되고 있어요. 특히나 이제 관광이랑 이런 것들은 굉장히 유럽이나 중앙아시아 이쪽에서 이 북쪽에 관광을 오는 중국과 북에 걸쳐져 있는 이런 곳에 관광을 오는 건 굉장히 매력적인 상품이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한국의 기업들이 예. 굉장히 지금 사실은 정권의 눈치를 보고 있지만 굉장히 속이 터질 것 같아요. 이런 네. 소식을 들으면 지금 남아 있는 건 이 땅 안에서는 공기업 민영화하면 거기서 일정 정도 지분을 좀 어떻게 차지해서 그걸로 해서 연구 수익을 한번 좀 내볼까. 그리고 거기서 좀 더 높은 가격에 팔아 먹을 수 있다라면 외국 자본에 또 이제 한번 팔고 이렇게 해서 수익을 내볼까 하는 정도의 대단히 비건설적인 이런 거 국리할 수밖에 없는 처지거든요. 예. 그런 상황인데 지금 북에서는 계속 이렇게 뭔가 경제개발 특구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데 여기 한국 자본들이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게 속이 터질 것 같습니다. 자, 또한 소식이 있는데요.
북한이 중국 기업과 신의주 개성 철도도로 합의서를 체결을 했어요. 네, 이건 예. 이제 홍익표 민주당 의원이 11일 날 밝힌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복지국가 진보정치연대라는 이런 뭐 세미 토론회에서 이 합의서를 이제 직접 공개를 했는데요. 이 내용이 뭐냐면 이제 북한의 조선경제개발협회하고 중국의 상지공사를 대표로 해서 베이징에서 이제 신의주와 평양과 개성 사이에 고속도로와 고속철도를 건설하는 것을 이제 합의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한 200km 정도로 달릴 수 있는 고속철도와 그 다음에 왕복 8차선 도로에 고속도로를 건설을 하는 거고, 이거를 5년 이내에 건설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 기업이 일정 기간 동안 이제 이윤을 회수하고 난 다음에 정부로 우상 양도하는 방식, 이런 방식으로 이제 건설을 하기로 한 거고요. 근데 이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밝혔던 실크로드 익스프레스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이 유라시아와 이 철도와 도로를 연결해서 뭐 새로운 실크로드 연결하겠다 이제 이런 구상하고 완전히 지금 배치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이 기업들이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주도적으로 개발했으면 이게 이 우리나라에 중국에 수출하는 것도 거의 대부분 이제 백기를 이용해서 수출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이제 중국 수출이나 아니면 러시아 수출, 유럽 수출을 개성이나 신주, 평양 이렇게 연결해서 가면 얼마나 이제 물류비용이 절약되겠습니까? 이제 이런 사업들이 지금 이제 중국 기업들과 함께 추진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국제 전용 철도로 건설이 되는군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사업 종합적인 이제 경제개발 특구나 아니면 신의주 지금 사업, 그다음에 이 철도 연결 사업, 도로 연결 사업들을 김정은 제1위원장이 굉장한 의지를 가지고 지금 추진을 시키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뭐 대외 뭐 제재를 받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지만은, 실제 이제 그런 이 전략적인 이 지정학적 위치가 있기 때문에 많은 외국 기업들이 이제 투자를 좀더 진행할 것으로 좀 추측할 수 있겠습니다. 네네. 북이라는 곳이 사실 열차를 이용해서 정상회담을 중국과 러시아 이제 모스크바라든지 베이징까지 베이징 이상을 갈수 있게 열차가 대륙과 바로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것은 저희가 굳이 그런 걸 확인하기 전에 이미 북중 정상회담이라든지 네. 북러 정상회담을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 뉴스 보기 전까지는 북이 굉장히 고립됐고 열차도 없는 곳으로 인식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평양에서 출발해서 베이징까지 뭐몇날 며칠을 다녔다. 물론 거기에는 이제 그런 게 있죠. 고소 공포증이 있다거나 비행기 테러를 우려했다거나 뭐 이런 얘기들을 담기도 하지만 하여튼 그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철도가 대륙으로 연결이 기본 돼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계속 그 현대화하고 그죠? 그리고 국제 전용 철도화하고 계속해서 이제 유럽까지 연결된 도로로 구상하는. 근데 이것의 출발 지점이 지금은 개성이라는 거죠. 예. 확인하면 할수록 이 경제와 관련해서 앞으로 참 막막한 그리고 세계 이제 대공황 뺨치는 어떤 상황을 눈앞에 두고 있는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예측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들려오는 이 소식은 굉장히 안타까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무너진 하늘에서 구멍 하나를 바라보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억지로 틀어막고 있는 상황이죠. 예, 오늘 말씀 안타깝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북의 급변 사태를 갈망하는 사람들의 호들갑이 가장 불편한 사람들이 바로 연평도, 서해오도 그리고 접경 지역의 주민들이 아닐까 합니다. 한국 정치의 재물이 된 연평도의 답답한 마음, 그 심정을 주권 방송이 담아봤습니다. 들어보시고요. 저는 다음 주 다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 사업 나가셨던 분들이 뭐 동원이라고 하기도 하고 면사무 측에서는 뭐 자발적이다 뭐 이런 얘기 하셨는데 네. 어떤 건지 좀 궁금해서요. 근데 그건 제가 보기에는 동원이 됐든 자발적이 됐든 어쨌든 그날 주민들이 공공구로 사업 나간 건 기정사실이잖아요. 그죠? 네. 공공구로 나간 주민들을 뭐 자발적이 됐든 동원이 됐든 자발적이 됐다면 뭐 주민이 잘못된 거고 동원이
동원에 따르면 뭐 행정이 잘못된 거겠죠. 네. 최근에 그 박창식 씨 말씀하신 거는 주로는 이제 부정선거에 관련한 얘기였는데, 그 어쨌든 연평도 얘기가 좀 나오긴 했는데, 그 관련해서 주민들 뭐 분들 분위기라든가 뭐 생각은 어떠실 것 같아요? 박창신 신부님께서 어떤 말을 했는지, 뭐, 물론 테레비를 통해서 이 양반 연평도 이야기를 했다라는 건 알고 있는데, 네. 전후 사정, 전후 이야기는 다 빼고, 가운데 때만 이야기 했단 말이에요. 네, 보도가 그렇게 예, 됐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전후 이야기가 됐든, 후가 됐든, 이 노인들은 그에 대한 개념은 전혀 없어요. 예. 나는 그래서 이제 어떤 부탁이 식으로, 박창진 신부를 나쁘게, 저 자신도 그래요. 저 개인 자신이 무슨 제사를 먹었는데, 나도 이제 많은 노인네 측에 되는 입장인데, 저도 그렇게 그렇게 큰 신경을 많이 안 써요. 그리고 내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신부님께서 뭐 연평도의 폭격은 뭐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 했다 그러면, 사실 저도 나쁘다고 봐요. 나쁘다고 보는데, 다만, 왜 이런 이야기를 그 양반이 했을까? 왜 이런 이야기를 하기까지 그 동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거는 왜그 보도가 안 되는지 좀 안타깝더라고요. 연평도 폭격 이후 연평도에 과연 정부가 뭘 해줬는지, 저희 주민들한테 뭘 해줬는지 좀 가끔 좀 해야 돼요. 우리 주민들 폭격받고 지금 상당히 어려워요. 그리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는, 분명히 폭격받고 저희가 피난 나가 있을 때, 당시 정부가 최대한대로 지원해준다고 당시 김황식 국무총리께서 약속까지 해줬었어요. 그래서 저희 주민들은 이제 피난 생활 3개월을 겪고 돌아서 생활하는데, 지금까지 과연 정부가 뭘 해주는지 있으면 얘기하라고 그러세요. 그리고 연평도 주민들 지금 전부 다 심장병 환자들이고 깜짝깜짝 놀라는 환자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3년 차 아닙니까? 11월 23일이 3년이에요. 이제만 하면 폭격 소리, 왜 연평도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지. 연평도 이야기 나올 때마다 우리 주민들 깜짝깜짝 놀래요. 이제 그만 좀 써먹으라고 그러세요. 응? 뭐 폭격 사건이 뭐 이렇게 대단한 적이 잔치라고 말해요. 저 행사까지, 1년, 2년, 3년, 이게 3주년 행사까지였어요, 금년에. 그게 대단한 행사 아니십니까? 그게 무슨 대단한 일이라고 대행사합니까? 폭격받은 걸. 그런 행사도 가지고 주민들 좀 도와달라고 그러세요. 이게 그 국민들은 보상이 된 줄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 한 푼도 보상이 안 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 푼도 보상 안 됐어요. 일반 주민들은 왜 뭐해 먹고 삽니까? 굶다고 계속해서 먹고 살지 않습니까? 3개월 동안 피난 나갔습니다. 아무것도 못했어요. 생활을 접고 피난 나가 있었는데, 그런 보상을 왜안 해줘요? 그 실질적인 보상 아닙니까? 그렇죠? 눈에 보이는 보상. 그렇죠. 돈을 많이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3개월 동안 피난 나가 있을 때, 거기에 대한 소득을 못한 보상까지 보상을 해달라고, 그것도 지금 10년 동안 안 해줬어요. 그렇죠. 저 그런 얘기 수석이 들었어요. 태승기 사들한테요. 연평도 사람들 먹고 살고 살게 됐다며요. 뭐 먹고 살게 해줬는지 내가 반문하고 있어요. 먹고 살게 해줬으면, 해줬다고 누가 좀 대답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이렇게 화가 나 있는 주민들한테, 왜 자꾸 연평도 팔아먹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이제 말하면 연평도 이야기해가지고 가서 나쁘게 만들고 말이에요. 지금 이번에 집회를 하시고 그 항의 방문 간그 보니까 이제 주민자치위원회라고 나오더라고요. 주민자치위원,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요, 주민자치위원, 그 다음에 이제 각 분여회원들, 그리고 뭐 이장님들, 이런 단체들 같아요. 그리고요, 제가
주민자치 위원 그 내가 그한 사람한테 오늘 좀 실수한 소리 좀 했어요. 왜 무슨 소리 했냐면 당시 우리가 저 폭격받고 피난 나가 있을 때 또 피난 갔다 와서 제가 우리 좀 도와달라고 정부에다가 항의 좀 하자. 농성 아니 농성 좀 합시다. 이거 아무것도 안 도와주고 있으니 그럼 우리도 좀 정부에다가 지표를 하자. 아니 말로 조문하자. 이거 너무 저 무관심하는 거 아니냐. 야, 먹고 살기 힘들고 폭격 받아가지고 너무 먹고 살기 힘들고 폭격 받고 나서 해준다 그러더니 아무것도 안 해주는데 이거 지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때 마을 뭐 이장들이나 이런 자치위원들도 별로 신경도 안 썼어요. 그런데 이 지표는 왜 하는지 난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동대 주민들 그만 좀 써먹고 그만 좀 가슴 아프게 하라 그러세요. 이전에 아니면 자꾸 그게 동대 해가지고 저도 지금 좀 가슴이 좀 쿵쾅거리는데 아 너무 기가 막혀요. 아니 말로 동대에서 떠나고 싶어도 이제 나이 먹어서 나와야 뭐 해먹을 것도 없으니까 이제 죽지 못해 사는 게 우리 나이인데 너무해요. 지금 저 솔직한 얘기로 난 제가 수없이 기자분들하고 이야기도 해봤어요. 여성도에 대한 실종도 이야기 해봤고 그런데 사실적인 보도는 하나도 안 되더라고요. 네네. 순서리 100번 해봐야 한 번도 안 나와요. 도대체 누구를 위한 방송국이고 누구를 위한 기자분들인지 모르겠지만 좀 평등하게 좀 보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평등하게. 정말 저 이 국민의 편에 있어서 정말 가슴 아픈 주민들의 편에 있어서 좀 보도 좀 해줬으면 감사하겠어요.